자, 그럼 지금 하신 그 운동. 네. 정확히 명칭이 뭐예요? 파코어라고 해서 PARKOUR. 불어로 길, 코스, 여정이라는 뜻이고요. 그 파쿠르가 불어 발음이에요? 예, 파쿠르라고 굉장히 어려운 발음인데 예, 어. 영어권에서 그냥 파쿠르라고 파쿠르, 우리는 파쿠르 이렇게? 네네네. 갈등과 다툼이 잦던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인한 육체를 가져야 했던 청년들. 하지만 체육관 다닐 돈이 없어 맨몸 운동을 하고 놀이터 시설을 뛰어넘으며 단련하기 시작한 것이 파쿠르의 기원입니다. 운동화 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재미가 아니라. 네, 그래서 첫 아이디어는 to be strong. 어떻게 하면 강인해질 수 있을까였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무식한 도전들을 중심으로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 내가 스쿼트를 하루에 2만 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에펠탑까지 쉬지 않고 뛰어갈 수 있을까? 지금 극한 상황에 도전하는 거 그런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강인함이라는 것은 몸으로 직접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방식은 8가지 움직임의 영역으로 분류를 하는 편이고요. 인위적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의 풀뿌리 움직임인데요. 이 동작들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1년의 큰 카테고리에 각각의 세부 기술들이 파생됩니다. 8가지 기본 움직임에서 파생된 수백 가지의 기술 동작들을 완전하게 습득해야 맨몸으로 하는 고수의 파쿠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시네. 아니, 괜찮아요? 예, 예. 자주 하던 거라. 야, 이게 높이가... 아, 그렇네. 한 2m 가까이 되겠네, 2m 가까이. 그럼 여기 자, 지금... 내 어디로 뛰어내려고 다 계산이 된 겁니까? 이 정도 장애물은 즉흥으로 할 수 있는 정도고요. 이거보다 더 높은 거? 다만 이제 이거보다 더 높거나 더 위험한 것들은 철저히 계산하고 사전에 친밀화 작업을 한 다음에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확실하게 내가 짚을 곳이 어디다. 그렇죠. 라는 그렇죠. 거 딱 정해놓고 예, 한번 보시죠. 예. 우와! 예. 우와! 예. 야, 지금 한 바퀴 돌았네 그냥. 네네네. 요거는 어떤 어디 할 때 응용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파쿠르에 크게 두 종목이 있어요. 하나는 스피드 네. 코스고요, 하나는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스피드 코스는 이제 유격 훈련 코스처럼 누가 더 목적지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지 실용성을 중요시하고 방금 제가 보여준 것처럼 이런 것들은 자기 표현, 예술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프리스타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한 결과가 지금 아까 그래서 예. 야, 혹시 시스백도 있는 거예요? 예. 아니요, 여기만 살짝 들려. 야. 전혀 없으시네. 대단한 막 근육입니다. 다친 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별로 없네요. 그렇죠. 저는 제가 가장 잘해온 건 안전한 파쿠르였습니다. 확실하게 급하게 덤비질 예. 않는다 이거죠. 제가 가장 잘해왔던 게 오래 할 수 있는 파쿠르였어요. 이 지지하는 이 손바닥이 되게 근육이 많이 역시 그래. 역시 빨래판이네요. 빨래판. 네. 국제 파쿠르 공인 코치 최고 단계인 레벨 3에 오른 지호 씨. 국내 유일, 아시아 최초이기도 합니다. 그가 파쿠르라는 운명을 처음 만난 건 17,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창시 멤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 한 편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영화 야마카시 보기 전까지만 해도 고고학자가 꿈이었거든요. 역사를 좋아해서. 그랬더니 항상 이제 부모님이 급고 말리셨죠. 너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냥 취미로만 공부해라. 그러면서 항상 경영 쪽으로 가라고. 돈을 벌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항상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틀에 박힌 학교 생활. 파쿠르는 매일 보는 평범한 거리를
순간순간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키는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나 뭐 간단한 간식. 아, 간식. 준비하는데. 아, 간식도 갖고 다니세요? 그럼요. 예. 뭘 갖고 오시나? 어? 예, 제가 좋아하는 아, 것들로 가져왔습니다. 이, 예. 삶은 계란, 바나나. 그렇지. 단백질 같은 거. 양갱. 양갱은 또 요. 아니, 그게 제 최애 간식이죠. 최애예요, 거기다가? 네. 아, 그래요? 당 보충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당 열량이 높아서 이거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거든. 근데 너무 달아가지고. 이거 진짜 달아요, 이거. 제가 술 맛은 몰라도 단 걸 좋아합니다. 달달이 좋아하시면 달달이. 맞습니다. 고운 계란. 계란은 이제 먹어야 되나? 어우,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범상치 않은 모습만 보여줬던 그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인간은 늘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그걸? 파쿠르를 하면 내가 두려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슈퍼맨이 될 수 있겠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어. 근데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더 많아지고. 하면 할수록 슈퍼맨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옅어지는 거냐. 그렇죠. 하지만은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고 마주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다스리고 해석하는지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녀석을 네. 친하게 지내는군요. 계속 접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친구처럼. 친구처럼. 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녀석을 자주 접하지 않으려고 접하는 게 없으니까 네. 점점 무서운 괴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위험을 제대로 감수하려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연습 과정이 필요한데요. 시지프스처럼 그 무거운 돌을 이 산에 저희가 올라온 것처럼 계속 이겨내고 이 산 저기로 계속 끌어올리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 예. 맞아요. 자기 극복을 하는 것이죠. 계속. 도시에는 모든 사물들이 사람들이 그 태어난 목적들을 다 정해두고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 책상, 테이블, 벤치, 뭐 난간, 펜스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는 순간 이제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 사회에서는. 저는 그거를 계속 몸으로 부딪혀야만 하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용도로. 그 용도는 다 정해져 있지만 그 고정관념을 깨버린다 이거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게 그렇죠. 지옥입니다. 아, 맞아요. 좋은 얘기죠. 움직여야 돼요. 저도 네. 늘 제가 지론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야, 그걸 뭐 하려고 하냐 그랬을 때 저는 해봐야 된다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로인데 맞아요. 움직이면 그게 제로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 될지 그렇죠. 뭐 결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늘 제로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 많이 네. 넘어졌죠. 그래서 네, 괜찮아요. 네. 네. 어쨌든 그 살아있다는 반증이 그 맞아요. 살아있다는 네. 느낌은 맞는 얘기. 그에게도 자유를 갈망한 만큼 두려움이 컸던 방랑의 시간이 있었답니다. 컴퓨터 중독에 우울증도 종종 예, 심한 편이었습니다.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하거나 나름 어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상 세계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던 예, 아이였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뭘 해야 하고 태어나 보니까 관짝에 들어가기 전까지 도시 환경 안에서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제 자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무기력감을 느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삶 자체가 없고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어느 뭐 학원이나 어느 과외 선생님이 잘 지도한다 누가 그 흔히 이제 엄친아라는 것들 많잖아요. 아니 글쎄 누가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어디 어디 뭐 다니고 과외한다 그럼 소문이 나고 또 거기로 끌려가고 그런 식의 패턴이었죠. 예. 그 정답에서 벗어나면은 틀린 삶, 잘못된 삶이라는 그런 무서움이 컸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파쿠르를 처음 한 그 순간이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 순간이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 것에서 오는 살아있음을 느낀 것 같아요. 자유로움과 해방감 그리고 제 심장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예, 그 살아있는 느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파쿠라는 김지호의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게임을 어떤 때 막 밤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하도 심각할 것 같아가지고 이 컴퓨터 이 전원을 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어린 시절 이 얼굴 표정이 뭔가 좀 불만이 그렇게 저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죠. 아 처음에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저도 그렇고 애엄마도 그렇고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런데 그 손을 보면 이제 굉장히 손이 막 굳은살이 베겼어요. 이런 걸 처음 봤고 또 이게 많이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남매 사이에서 별종이나 다름없었던 고수. 하지만 파쿠르로 웃음과 삶의 활력을 되찾은 자식의 길을 끝까지 말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정년 퇴직을 했지만 또 새로운 일을 하고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식이 하고 있지만 저도 만족은 돈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호는 공중에 날고 저는 유리구슬을 공중에 띄웁니다. 지호 씨의 이웃집 주민이자 20대를 함께 보낸 친구 정현진 씨입니다. 대학 시절 때부터 머릿속에는 온통 파쿠르 생각뿐이었어요. 왜냐면 조별 과제도 주제를 그냥 파쿠르 관련으로 다 정하고 신발을 그냥 아예 두세 달에 한 번씩 갈 정도로 물론 연습도 많이 했겠지만은 이게 돈이 될까 이런 생각도 저는 의심도 안 하고 아 지호하면은 다른 일은 상상이 안 돼요. 지호하면 그냥 파쿠르. 중마고우이자 인생의 방향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던 20대를 함께 헤쳐간 동지이기도 합니다. 아, 이 재수해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그래도 가나군은 다 떨어지고 다군이 합격해서 합격한 대학이나 구경하러 가보자 해서 답사를 한번 갔죠. 그랬더니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항상 꿈꿨던 유토피아 같은 파쿠르 장애물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대학교 캠퍼스에. 아 여기가 내가 뼈를 묻을 곳이구나. 공부는 모르겠고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해서 바로 그냥 입학을 결정했죠. 본인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학교와 전공이었지만 그에겐 곧 다른 의미의 학습 공간이자 자유로운 놀이터가 됐습니다. 대학 생활은 좋아하는 일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기로 결심하게 된 시간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체육관도 없고 코치도 없고 좋은 영상 유튜브 강좌도 없었고 앞서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그거 되겠냐 오히려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너 그거에서 밥이나 빵이나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마. 기물 파손하지 마. 범죄자야. 예전에는 많이 상처가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멈추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던진 돌뿌리에 내가 넘어지겠구나. 꿈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건 오직 공부와 훈련이었습니다. 파쿠르 문화가 체계적으로 정착된 유럽에서 유능한 코치들에게 이론과 실전을 배웠던 고수. 요즘은 파쿠르를 배우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갑니다. 오늘은 두려움과 움직임 놀이가 주제고요. 시작하기 전에 혹시 관절이 어디 이상 있거나 부상이나 특이상? 여기에 그거 핸드 갔을 때 여기 넘어졌어요. 이따가 만약에 아야 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른 동작으로 바꿔줄게요. 자, 규칙 1번. 내가 만약에 상대방의 등이 보인다 그럼 바로 방향을 틀어서 자기만의 길을 갑니다. 남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상대방의 갑니다. 등을 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렇죠. 상대방 등이 보인다는 뜻은 누굴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길.
간단하죠? 어떨 때 무서움을 느껴요, 여러분? 핸드폰을 깨트려서 엄마한테 혼날 때. 엄마한테 혼날 때. 강의에서 혼자 있는데 불이 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10번 가보세요. 그냥 똑바로? 네. 10번? 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무섭다, 하나, 안 될 거. 한 걸음 더. 아니지. 세 걸음 더. 세 걸음? 안 나. 15분 정도 남아. 둘. 그래서 똑바로. 그럼 벽에. 똑바로 이렇게? 네. 이제 눈 뜨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성공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연습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파쿠르를 한다는 거 보니까 아주 대견스럽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조그만 친구들이. 사실 아이가 파쿠르 하는 사람들의 스승이죠. 어린 시절 되돌아보면 그래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학교에서 다만 이제 이름이 없었을 뿐이죠. 그렇지. 그걸 또 끄집어내지 못한 것뿐이고요. 예. 나 어렸을 때 참 행복했었지. 자유롭게 뛰어놀고 다리 위에 난간도 걸어보고 언제부턴가 내가 이걸 왜 관두게 됐을까? 저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그걸 어른이 돼서도 계속했구나. 나도 다시 한번 해보자. 지호 어린이 그만 내려와 라고 할 정도로 예, 동심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건물 사이를 건너뛰는 위험한 운동. 대표적인 오해이자 편견의 벽을 넘기 위해 그가 오랜 기간 힘써온 건 파쿠르의 생활체육화였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을 떠나 누구든 자기의 몸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훈련에 중점을 두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와, 어떠세요? 숨 차요. 제가 올해 50인데요. 제 몸이 따라주는지 한번 해봤는데 쉽지는 않네요. 대신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꾸준히 좀 하면 조금씩 좀 몸도 좀 젊은 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려는 거는 이제 여기 어댑트 레벨 1 코치분들인데 레벨 2 체력 테스트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인 코치들은 국제공인 지도자 자격증 3단계 중 2단계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파쿠르 훈련을 개발했던 9명의 창시자들이 인증하는 세계 유일한 자격 과정을 밟고 있는 코치들입니다. 우리의 김지호 고수는 이런 파쿠르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코칭하는 스승 역할을 하고 있죠. 레벨 2부터 정식 코치로서 수업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만큼 자격 기준이 무척 까다롭고 극한의 체력 수준을 요구합니다. 25가지 고난도 체력 기준을 하루 동안 연속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단계별 테스트 중 가장 탈락자가 많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파쿠르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엔. 파쿠르의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모습만 비춰지지 그 안에 어떤 고된 수련이 있고 어떤 체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지는 잘 보여지지 않았죠. 파쿠르에 대한 위험한 생각, 아무나 할 수 없는 운동, 약간은 이상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점점 뿌리 깊게 박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파쿠르 코치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